예배 가운데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시선을 주님께 드리며 우리의 모든 예배와 찬양을 주님께 드리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이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우리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실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방패한 땅 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돼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이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하십시오. 주님의 영광 주님께 모든 시선이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아멘. 세상이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네. 우리 민족과의 나를 향하여 모든 시선을 우리 바다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곳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 바다 덮은 같이 아멘. 우리 바다 덮은 같이 우리 바다 하십시오. 우리 바다 덮은 같이 우리 바다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인정하는 온 세상 가득하리라.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 바다 덮은 같이 우리 바다 덮은 같이 우리 바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바다 덮은 같이 우리 바다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 바다 덮은 같이 우리 바다 덮은 같이 우리 바다 덮은 같이 묵상으로 기도하심으로 우리 예배를 주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묵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수많은 상처와 실패 속에도 여전히 이곳에 함께 계시네. 한없는 주님의 사랑 내게 점점 부어주시네. 그 어떤 누구도 끊을 수 없고 그 어떤 절망도 막을 수 없네. 오 주님 주인 예수 그리스도 오직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주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려 가장 귀하신 왕께 경배를 드립니다. 온 땅에 미워하실 수 없는 진실한 사랑 주의 이름만을 높이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 회개와 결단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던 우리의 삶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기도를 주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호산나 성도들을 사랑하시어 가을대가 선봉회를 통하여 은혜의 담비를 내려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마른 막대기 같고 돌처럼 굳어진 심령을 아버지의 사랑의 손으로 만져주시어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유난히도 무더웠던 여름을 뒤로하고 올해도 어김없이 아름다운 가을을 주신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이 가을에
주님을 깊이 묵상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다라고 고백하는 시편 기자의 고백이 저희들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성찬주일을 맞이하여 주님의 살과 피에 참여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시사 죄에 대해서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 그리스도인임을 깊이 자각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사랑하신 하나님, 작금의 국내외 정세가 너무나 위태롭습니다.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대통령을 비롯한 위신자들에게 지혜를 더하사 국난을 잘 극복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국민을 사랑하는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은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하여 악법 저지를 위하여 전국교회가 함께하는 연합집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집회를 통하여 동성애 합법화의 위험성을 알리며 아울러 다음 세대에 올바른 성경적 가치관을 전수하는 계기가 마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영아부에서 고등부까지의 주일학교와 젊은이 1, 2, 3부 다음 세대의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청년의 때에 창조주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을 위해 준비하는 믿음소 비전센터 교육관 건립이 순적하게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100여 명의 파송매 협력 선교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신 소명 감당할 때에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건강과 가정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K9 국제대학 사역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위기 속에서 주님을 간절히 바라며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질병의 고통과 경제적 어려움과 관계 문제, 취업과 결혼 등 삶의 위기와 문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말씀으로 힘을 얻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원로 목사님의 신원을 강건하게 하옵시고 평생 교회를 위하여 헌신해 오신 성도님들의 건강을 붙들어주시고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히사 엘리야의 능력을 주시옵고 가정과 건강을 지켜주시고 주신 소명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받고자 합니다. 목마른 사슴의 갈급한 심령으로 나아갑니다. 준비된 샤론 성가대의 찬양을 헌명하여 주시고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시 오실 그 약속을 믿고 나는
봄날의 햇살과도 같이 따스한 분이셨습니다. 인내심이 굉장히 강한 분이니까 저의 인간 구름기둥과 불기둥이랑 엄마라고 부르고 싶었어요. 사랑 덩어리라고 생각합니다. 꼭 안아주셔도 기분이 좋아요. 먹어주고 보고 생각이 돼요. 저를 항상 사랑해주시고 아싸인 저를 인싸로 바꿔주신 분이라고 저의 친형과 같다라는 생각이 끊임없이 저를 사랑한다고 말씀해주셨던 롤모델로 삼을 수 있었던 그런 분들입니다.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누구에게나 기억에 남는 선생님이 있습니다. 제가 고민거리가 있을 때 계속 상담해 주시면서 가야 할 길을 딱 잡아주셨습니다. 매주 교회 오는 게 힘들고 버겁게 느껴질 때도 있었는데 오늘 오기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성경의 지식뿐만 아니라 학업에 있어서 필요한 것도 많이 제공해 주셨고요. 노는 데 있어서도 저를 항상 데리고 와서 같이 놀고 삶을 같이 공유하려고 했던 그 부분에서 정말 형 같은 느낌이 많이 들었습니다. 토요일만 되면 맛있는 무엇인가를 준비해 놓고 저희들을 부르셨어요. 겨울이면 군고구마, 호떡, 여름 같으면 옥수수. 문제 있는 행동을 했는데도 선생님께서 저를 포기하지 않고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신 게 기억에 남더라고요. 나도 이런 분처럼 우리 아이들을 한번 케어를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교사가 되었습니다. 크리스마스 날 같은 날 혹시 선물이라도 받을까 싶어서 갔었는데 그럴 때마다 선생님들은 어서 와 잘 왔어 라며 따뜻하게 품어주시는 것들이 노는 시간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갑자기 선생님이 저한테 이제 진행을 맡기시더라고요. 친한 친구들 사이에서만 있던 그 텐션이 잠깐 나왔는데 반응이 좀 많이 좋았어요. 남들 앞에 주목받는 게 부담스럽고 무서웠는데 그 선생님 덕분에 이제 그걸 어떻게 보면 깼죠. 사랑받을 만한 행동을 한 것도 아니었는데 선생님께서는 변하지 않게 저한테 사랑한다고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하나님의 사랑은 이런 거구나. 변하지 않구나. 어떤 상황이나 나의 행동에 따라서 달라지는 게 아니구나.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초등일부 아이들에게도 계속해서 사랑한다고 말해줄 수 있는 것 같고요. 여러분도 기억나는 선생님이 있으신가요? 누구보다 나를 아껴주고 사랑의 마음으로 안아주시던 선생님. 이제 우리가 그 선생님이 되어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어 보는 것은 어떨까요? 10월 마지막 주 호산나 소식입니다. 오늘 호산나 교회 주일 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등록을 원하시는 분은 예배 후 명진은 2층 새가족실에서 하단은 교육자에게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찬식이 오늘 주일 1부에서 4부 예배 중에 명지와 하단에서 있습니다. 2025년 희재 아카데미 입학설명회가 11월 2일 토요일 오후 4시에 명지 지하1층 비전홀에서 있습니다. 임시당회가 11월 3일 주일 오후 4시에 명지 12층 당회실에서 있습니다. 11월 행정카운슬이 11월 9일 토요일 오전 7시에 명지 9층 세미나실에서 있습니다. 위원회별 보고 및 안건 첨부자료를 11월 4일 월요일까지 메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식당 봉사는 충성마을이며 다음 주는 하늘마을입니다. 이번 주 미꿈소 비전센터를 위한 릴레이 기도 담당은 은혜마을이며 다음 주는 충성마을입니다. 그 외에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오신 분 중에 저의 기억하고 또 위로할 분들이 있습니다. 부친이신 고 김삼동님 장례를 마치고 딸 김군영 집사님, 사위 이창률 집사님, 손녀 이화영, 이수아 오셨습니다. 잠깐 자리 세워나시면 예, 우리 힘내시라고 박수로 위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해 주십시오. 교회 소식 몇 가지 말씀드립니다. 먼저 우리 영상 보셨지만 미꿈소 위원회에서 교사 모집하고 있습니다. 정말 영상 보면서 아마 다 느꼈을 거예요. 얼마나 중요하고 귀한 역할인지. 특히 저희 교회는
정말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셔서 자녀들이 많은 교회입니다. 아이들이 많이 오는데 그러니까 교사가 정말 중요합니다. 필요합니다. 사실 교회학교는 뭐 시설 뭐 혹은 프로그램 아니요 교사가 그 교회학교를 좌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정말 우리 교사 많이 필요하니까 마음에 감동이 있는 분들은 꼭 신청해 주시기 바라고요. 오늘부터 이 11월 9일 토요일까지 모집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그 예배 끝나고 내려가시면 보시겠지만 1층 로비에 부스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어떻게 하면 좋은지 주기 있으니까 한번 가보시면 성령님께서 구체로 인도하실 거로 보고요. 아니면 행정사무실이나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니까 꼭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10월 27일 한국교회 200만 연합예배가 2시에 그 서울 광화문 시청 일대에서 있습니다. 정말 굉장히 중요한 이슈를 가지고 한국교회가 다 모여서 연합예배를 드리는데 저희 교회에서 특별히 가신 분도 있지만 온라인으로 들을 수 있기 때문에 2시에 이제 각자 있는 곳에서 들을 수도 있고요. 혹은 같이 함께 하실 분들은 1층 사랑홀에 온라인 예배를 열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 참석하셔서 그곳에서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면서 함께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수요일 날 아주 귀한 그런 찬양팀이 오십니다. 듀오 메종이라고 우리 지난번에 오셨었어요. 일본인 찬양 사역자들이신데 그런데 그때 너무 다문화 쪽에서 하면서 너무 좋았는데 주일날이어서 많이 참석 못해서 이번에 수요일날 저희가 따로 모셨습니다. 그래서 그 히데오 고보리 집사님이라고 피아노 정말 잘 치는 분이고 또 요시아 야마모토 목사님, 이분 목사님이세요. 첼로를 잘 하십니다. 두 분이 함께 아주 귀한 그런 찬양을 연주하고 간증을 하십니다. 여러분 정말 좋은 시간일 테니까 기억하시고 오시고 또 주변에 함께 하실 분들을 모시고 오면 좋겠습니다. 큐티 매거진 말씀과 함께 11월 12호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제 올해를 마무리할 때 말씀과 함께 가셔야 하니까 꼭 준비하시고 함께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미꿈소 비전센터 건축을 위한 기도를 함께 드리기 원합니다. 상황은 지난주와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특별히 더 말씀드릴 것은 없지만 지금 아주 중요한 순간입니다. 업체들이 입찰 서류를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11월 9일 토요일 날 마감하기 때문에 지금 한참 준비를 할 텐데 여기에 우리 신 개입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견실한 업체들이 지원해서 건축이 순적하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모든 업체들 가운데도 친히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귀한 섬김 담당하는 당회 건축위원회 의원들을 주의 강한 손으로 붙들어주시고 정말 부살렐과 오올리압의 영성을 주시사 그 모든 걸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이 두 가지 제목 가지고 이 시간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외치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아버지는 기도합니다. 정말 미꾸수센터 먼저 허락하셨는데 하나님 정말 잘 감당하고 합니다. 특별히 아버지는 지금 이제 견실한 업체들이 입찰을 마지막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친히 간섭하시고 잘 준비해서 정말 꼭 필요한 업체가 할 수 있도록 우리 학교 꼭 좀 준비하신 대로 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이 일을 감당하는 우리 당회 또 건축위원회 축복해 주시고 부사렐과 오울리암의 영성으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와 담대함 주시고 정말 세밀하게 살피시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를 통해서 그렇게 이 일을 주장하시기를 원합니다. 역사하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우리 미꾸미소 비전센터 건축을 위해서 너무나 중요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11월 9일까지 이제 입찰을 받게 되는데 여기에 입찰할 업체들, 견실한 업체들이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감동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필요한 구체적으로 간섭하심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지을 수 있는 귀한 업체를 세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이 일을 섬기는 주의정도 축복해 주시고 부살렐과 오울렙의 영성으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의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건축 과정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정말 온전한 예배를 주 앞에 드리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복된 축복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 주 앞에 예물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구별을 올려드리면서 우리 삶이 주에 쓰임받는 그런 삶 되기 원하는 간절한 간구를 담았습니다. 주님 흠양하시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을 통해 하나님 나라 이룰 수 있도록, 우리가 정말 주의 손에 붙들릴 바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구체적인 부분들이 정말 쉽지 않습니다. 지금 친히 간섭하시사 정말 주의 선하고 아름다운 은혜를 그곳에서 맛볼 수 있도록 주님 친히 역사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주 앞에 우리 예물을 올려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무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니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로 29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3절 말씀 봉독합니다.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함께 읽습니다.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은 성만찬이 있는 주일입니다. 그러면서 거룩과 성결 시리즈 가운데 거룩에 대한 일곱 번째 설교, 지금 마지막 설교를 전하는 바로 그런 시간입니다. 자, 그래서 아주 강력한 성령의 감동, 성령의 확인이 저한테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성만찬을 통하여 거룩의 비밀을 나누라라는, 성만찬을 통하여 거룩의 비밀을 나누라고 하는 그러한 감동이 있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은 성만찬입니다. 혹은 성찬식입니다. 영어로 하면 Holy Communion 이렇게 말하죠. Holy Communion, 말 그대로 거룩한 만찬입니다. 거룩한 예식이에요. 자, 그런데 사실 이 성만찬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다른 이름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주님의 만찬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주님의 만찬, Lord's Supper이라고 하는 주님의 만찬. 주님께서 친히 제자들과 하셨던 바로 그 만찬이니까 그래서 주님의 만찬이라고 부릅니다. 자, 또 최후의 만찬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최후의 만찬, Last Supper. 주님께서 이 땅에서 마지막으로 하신 만찬이니까 최후의 만찬이다. 이 최후의 만찬이라는 이름이 유명한 것은 바로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그림 때문에 그렇죠. 최후의 만찬, 그것 때문에. 자, 그런데 교회는 그런 식으로 부르지 않았습니다. 교회는 이 성만찬을 계속하면서 그런 식으로 부르지 않고 성만찬이라고 불렀어요. Holy Communion이라고. Holy Communion. 주님의 만찬이나 최후의 만찬에서 시작된 건 맞아요. 하지만 교회가 그것을 행할 때 교회는 그것을 그렇게 부르지 않고 성만찬이라고 부른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바로 그 성만찬을 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저 왜 그것을 성만찬이라고 불렀을까? 즉 거룩한 만찬이라고 불렀을까? 거룩하신 주님께서 시작하시고 우리한테 행하라고 하신 것이니까 무엇보다 거룩하신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그런 것이니까 그래서 거룩한 만찬이라고 부른 것이라고 생각을 했다고 한다면 그것은 로마 가톨릭의 화채설을 주장하는 그 오류와 똑같은 잘못을 범하는 것이다. 로마 가톨릭은 성찬식을 하면서 성례를 집례하는 신부가 기도하는 그 순간 그 빵이 진짜 주님의 살이 되고 그 포도주가 진짜 주님의 피가 되는 그런 역사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엄청난 믿음이죠. 정말 성만찬을 너무 거룩하게 여기는 대단한 믿음처럼 보이지만 하지만 이것은 사실 성만찬을 거룩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웃기는 것으로 만든다 하는 것이죠. 이건 미신이에요. 이것은 너무 무지하고 어리석은 짓이다. 이 웃기는 미신, 이 화채설을 비우는 이야기 중에 유명한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번은 중세시대 어떤 성당에서 이제 성찬식을 하는데 신부가 축성기도를 했습니다. 이 축성기도가 바로 뭐냐? 예, 그 빵이 주님의 몸이 되는 거예요. 축성기도 하면서. 그 포도주가 주님의 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축성기도를 딱 하고 이제 빵을 나누려고 하는데 그때 갑자기 쥐가 한 마리가 나와가지고 그 빵을 물고 간 거예요. 난리가 났습니다. 특히 정말 엄청난 고민이 그때 거기에 생겼어요. 어떤 고민이냐? 그 쥐를 어떻게 할 것이냐. 예, 그냥 쥐 아니죠. 주님의 살을 먹었잖아요. 거룩한 쥐입니다. 잡을 거냐 말 거냐. 예, 이런 고민을 했다는 거죠. 만일 우리가 성만찬이 거룩한 만찬인 이유를 거룩하신 주님의 살과 피를 의미하는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는 것이기에 그렇다라고 생각한다면 예, 화채설하고 별 다를 것이 없다 하는 것이죠. 혹시 그동안 여러분이 그런 생각으로 성만찬을 받았다고 한다면 이건 정말 잘못한 것입니다. 한 30년 전쯤에 한국에 피자가 본격적으로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시장에 피자가 들어오기 시작할 때 그때 처음 한국 시장을 장악한 것은 미국의 피자헛이라고 하는 레스토랑, 쉐인 레스토랑이었습니다. 그게 딱 장악을 했어요. 자, 그런데 그때 이제 이랜드라고 하는, 여러분 아시죠? 크리스찬 기업인 이랜드에서 외식 사업을 하면서 피자몰이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그 시장에 뛰어들었어요. 그러면서 굉장히 공격적으로 마케팅을 했습니다. 그때 그들이 아주 기발한 광고를 했는데 그게 뭐냐? 지금까지 여러분은 피자 헛 드셨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은 피자 헛 드셨습니다. 피자 헛이라고 하는 것은 그 오두막이라는, 헛이라고 하는 단어는 오두막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피자 헛인데 그 오두막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발음이 한국말 헛인 것을 착안해서 그동안 먹은 피자는 진짜가 아니다. 여러분이 그동안 먹은 것은 헛 먹은 것이다 라고 하는 아주 기발한, 제가 볼 땐 약간 비열한 광고를 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지금까지 성만찬이 거룩한 만찬인 이유가 거룩하신 주님의 살과 피를 의미하는
그런 빵과 포도주를 먹었기 때문에 그래서 거룩하다고 생각하면서 성만찬을 했다고 한다면, 예, 여러분은 성만찬을 헛한 것입니다. 헛되게 먹고 마신 거예요. 그게 아니니까. 자, 그러면 뭐냐? 왜 성만찬이냐? 교회는 왜 이것을 거룩한 만찬이라고 부르면서 성찬 예식을 했던 것인가? 그것은 바로 이것이 우리 주님이 친히 거룩의 메시지를 선포하신 예식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다른 이유가 아니고요. 이것이 우리 주님이 친히 거룩의 메시지를 선포하신 예식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예, 거룩하신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기에 거룩한 예식이 아니고요. 우리 주님이 친히 거룩의 메시지를 선포하신 예식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만찬이에요. 이 땅을 살아가는 당신의 제자들, 당신의 사람들에게 예, 이 성만찬을 통해서 너희는 거룩하다라고 선포하신 거예요. 예, 성만찬을 참석하는 사람은 거룩한 사람이에요. 너희는 거룩하다라고 선포하신 거예요. 그리고 거룩한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거룩의 메시지를 그 가운데 선포하셨거든요. 그래서 성만찬이 그런 것이기 때문에 거룩한 만찬인 거예요. 27절로 2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자, 여기 보면요,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면에서 이 성찬식을 하면서 성만찬을 하면서 단 한 가지 주의해야 될 정말 중요한 것은 바로 이거라고 말하는 거예요.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면 안 된다. 그런데 그렇다면 여기서 말한 주의 몸을 분별한다는 게 도대체 뭡니까? 주의 몸을 분별해야 한다고 하는데 그 주의 몸을 분별한다는 게 도대체 뭐냐? 그런데 여러분 너무 고민할 필요 없어요. 그 답이 바로 이어서 나오니까.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면 그건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다. 무슨 얘기예요? 그렇죠. 주의 몸을 분별한다는 것은 바로 거룩의 메시지라는 거룩의 메시지. 왜냐하면요, 죄를 이기는 게 거룩이니까. 예, 그러니까 성만찬 하면서 다른 것이 필요 없어요. 정말 중요한 건 뭐냐? 주님이 친히 행하시고 말씀하신 그 거룩의 메시지를 온전히 받고 체험하고 누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거 못 누리면 그거 헛것이라는 겁니다. 예, 다른 어떤 것보다 이 성만찬을 하면서 우리 주님이 친히 행하시고 말씀하신 그 거룩의 메시지를 온전히 받고 체험하고 그리고 누릴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그 마지막 밤에 주님은 키두시라고 하는, 이 키두시라는 게 뭐냐? 스승과 제자들이 함께하는 식사입니다. 키두시를 하셨어요. 근데 그때 그 키두시는 유월절 만찬이었습니다. 그때 주님은 떡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면서 갑자기 이게 내 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잔을 주시면서 이건 내 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성만찬을 하신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요? 왜 그때 그렇게 특별한 표현을 하셨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예, 그렇죠. 그건 바로 유언이었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이제 이 땅 가운데서 이제 부활승천하시게 되면 이 땅에 있는 제자들은요, 그들 스스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합니다. 자, 그렇게 스스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되는 그들한테 유언 같은 말씀을 던지신 거예요, 그날. 그런데 그때 주님께서 그렇게 이 땅 가운데 스스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그게 바로 거룩이라고 보신 거예요. 거룩. 예. 다른 것이 아니라 거룩의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세상에 속한 사람 아니에요. 세상 사람 아닙니다. 거룩한 사람이에요. 거룩의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이 땅에서 거룩하게 살 수 있도록 주님은 성만찬을 하신 거예요. 예, 성만찬은 바로 그겁니다. 성만찬은 바로 그거예요. 거룩의 선포, 거룩의 역사였습니다.
성만찬은 그 자체가 거룩의 메시지고요. 그리고 그 안에 거룩의 메시지가 가득히 담겨있는 그러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성만찬에 담긴 거룩의 메시지, 그것은 무엇인가? 성만찬을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체험하고 누려야 될 거룩의 메시지, 그 비밀은 무엇인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두 가지입니다. 예, 오늘 성만찬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하고 누려야 하는 거룩의 비밀이에요. 두 가지. 첫 번째가 뭐냐? 주님과 연합하라 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연합하라. 성만찬은 아주 파격적인 메시지입니다. 예, 성만찬은 아주 파격적인 메시지예요. 자, 보세요. 예, 떡을 떼어주면서, 빵을 떼어주면서, 이게 갑자기 내 몸이라고 하셨어요. 굉장히 파격적이지 않습니까? 잔을 주면서 이건 내 피라고 하셨어요. 근데 더 파격적이고 충격적인 게 뭔지 아세요? 이걸 먹으라는 거, 우리 보고. 이게 내 몸이라고 하시면서, 이게 내 피라고 하시면서, 우리 보고 먹고 마시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제자들은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이거 여러분 받을 수 있는 얘기예요? 아니, 어떻게 사람이 사람의 몸을 먹고 피를 마셔요? 여러분, 이건 정말 충격적, 받을 수 없을 만큼 파격적인 메시지예요. 이건 그 제자들뿐만 아니라 오고 오는 시간 동안에 교회가 계속 정말 너무 그것 때문에 어떤 그런 파격과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메시지예요. 여러분 아시죠? 초대교회 이후 교회가 세상에서 공격받을 때 가장 많이 공격받은 게 성만찬이라는 것을. 예. 네. 그래서 세상은 얘기합니다. 저것들은 일종의 밀의 집단이다. 밀교 집단이다. 지들끼리만 모여가지고 살을 먹고 피를 마시고 사람을 먹는 아주 괴악한 집단이다. 그게 초대교회가 받았던 공격들 아닙니까? 계속. 너무 파격적인 메시지예요. 자,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주님은 왜 그렇게 파격적인 메시지를 하셨을까요? 여러분, 제가 많이 말씀드렸지만 성경 가운데 파격적인 이야기가 나오면 다 뭐라고 그랬어요? 강조라고 그랬죠. 강조. 메시지를 강조하려고 파격적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모든 메시지 중에 가장 파격적인 메시지가 뭔지 아세요? 성만찬이에요. 예, 이겁니다.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마셔라. 이게 가장 파격적인 메시지. 그렇다면 이건 바로 뭐예요? 정말 중요한 메시지를 강조하시려고. 그래서 이렇게 파격적으로 말씀하신 것이다. 그게 뭐냐? 두 가지입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 주님과의 연합이에요. 주님과의 연합. 예. 주님이 내 살을 먹으라고, 내 피를 마시라고 그렇게 말씀하실 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하나 되고 싶다. 너와 나는 이렇게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 속에 들어가고 너희는 나와 연합해야 한다. 여러분, 그냥 주의 말씀 들으라 정도가 아닙니다. 주님과 함께 무엇을 하자는 것도 아니에요. 주님을 먹으라는 겁니다. 주님을 먹으라는 거예요. 완전히 하나가 되자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을 지키고 나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과의 연합이에요. 예, 누군가가 거룩하다? 예, 주님과 연합된 사람일 때만 거룩한 거예요. 그에게 거룩의 어떤 역사가 능력이 있다? 예, 주님과 온전히 연합될 때 그 일이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이 연합은요, 예, 온전한 연합이어야 합니다. 그냥 두 개의 개체가 함께 있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하나가 되는 진짜 연합이어야 돼요. 여러분, 주님에 대해서 머리로 아는 것은 연합이 아닙니다. 그건 이데올로기예요. 혹은 그냥 신앙생활 하는 것 그 정도 가지고 연합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교회 다니고 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고 호산나 교인이라고 하고 뭐 기도도 하고 그거로 정말 주님과 연합했다? 아니요, 그 정도가 아니에요. 완전히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예, 물리적 결합 정도가 아니라 화학적 결합을 해야 한다, 그 말입니다.
주님과 우리 사이를 갖다가 떼거나 가를 수가 없어야 돼요. 여러분, 주님과 나 사이가 상황에 따라 갈라질 수 있다면 그건 신앙 아니죠. 그건 진정한 믿음이 아니죠. 예, 주님과 나 사이를 가를 수가 없어야 돼요.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다 그렇게 주님을 믿었습니다. 다 그렇게 주님과 교제하고 다 그렇게 주님과 연합했다. 예, 그들과 주님 사이를 나눌 수가 없었어요. 주님은 그들의 머리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니까. 그냥 생각 속에 어떤 사상과 주장 가운데 어떤 그런 이론 가운데만 있는 것이 아니니까 말이죠. 예, 주님은 그들의 세포 사이사이에, 근육 사이사이에, 신경 사이사이에 그 삶의 모든 감정과 고백과 가치관과 인생 한복판에 계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못 나누는 거예요. 주님을 떼어내고 나면 그들이 남는 게 없어요. 그래서 어떤 권력도 그들을 주님과 분리시킬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순교자가 나오는 거예요. 그게 진짜 거룩이죠. 주님께서 내 살을 먹으라고, 내 피를 마시라고 하신 의미는 아니 의미 정도가 아니라 영적으로 진짜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선포인데 이것은 무슨 뜻이냐? 주님과 연합이에요. 설명할 수 없는 주님과 연합. 예, 완전한 연합. 주님과 온전히 하나되는 영적 경지. 예, 세상은 이거 이해 못하니까 뭐 그게 가능하냐 할지 모르겠는데 아니요, 영적으로 분명히 있습니다. 그 바로 그걸 말하는 게 이게 성만찬이에요. 이게 거룩의 메시지예요. 그것을 성만찬은 주고 있다. 오늘 우리는 바로 그 연합을 해야 하는 겁니다. 성만찬 한다면 두 번째, 대속의 은혜를 누리라 하는 겁니다. 대속의 은혜를 누리라. 성만찬의 이 파격적인 메시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 라고 하는 여기에 담겨있는 또 하나의 거룩의 비밀은 바로 대속의 사랑, 대속의 은혜입니다. 대속의 사랑, 대속의 은혜. 주님께서 당신의 살을 먹으라고, 당신의 피를 마시라고 그렇게 말씀하실 때 그때 주님의 마음속에 가득했던 건 뭐냐? 바로 유월절 어린 양이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애굽에서 이제 나올 때 마지막 열 번째 재앙이 있을 때 죽음의 칼날이 온 애굽을 다 쓸고 그래서 다 죽입니다. 이스라엘도 예외가 아니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사랑하시사 예, 그들에게 말합니다. 양을 잡아가지고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라고.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 있으면 이 죽음의 칼이 와서 그 문설주와 임방에 피 바른 집을 보면 그것을 건너갈 것이다. Pass over. 그게 유월절 아닙니까? 예, 주님은 그 생각을 하시면서 아주 강하게 당신이 유월절 그 어린 양이 되시겠다고 하는 당신이 죽으심으로 그 피를 발라서 당신의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그게 바로 십자가 대속의 역사인 것을 생각하면서 바로 그 마음으로 내 살을 먹으라고 내 피를 마시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나를 찢어서라도 너를 살리겠다. 내 피를 흘려서 너희를 구원하겠다. 예, 감당할 수 없는 그 대속의 사랑, 대속의 은혜, 그 메시지가 바로 내 살을 먹으라는, 내 피를 마시라는 그 메시지예요. 난 이렇게 너희를 사랑한다고 하는, 난 이렇게 너희를 사랑한다고 하는 그러한 은혜의 선포다 하는 거죠. 여러분, 거룩은 죄를 이기는 것이 거룩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죄를 이긴다고 하는 건 어떻게 가능할까요? 어떻게 하는 게 죄를 이기는 겁니까? 여러분, 죄를 이긴다. 어떻게 하는 게 죄를 이기는 겁니까? 십자군 전쟁처럼 말이죠. 칼로 믿지 않는 것들을 다 도륙하고 아작내는 게 죄를 이기는 겁니까? 아니면 세상의 죄악을 정죄하고 심판을 선포하며 분노를 표출하는 게 죄를 이기는 겁니까? 아니면 죄된 것들과 상종하지도 않고 그냥 우리 따로 떨어져가지고 우리끼리 거룩한 공동체를 만들어 사는 거, 그게 죄를 이기는 겁니까? 아니죠. 죄는 그렇게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죄를 이기는 건 그런 것이 아니에요. 정말 죄를 이기는 것은 뭐냐? 예, 죄 때문에 낙심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 가지 상황은 힘들고 죄는 나한테 너는 끝났어 하는 순간이지만 그 죄 때문에 낙심하지 않는 것, 그 죄 때문에 절망하지 않는 것, 예, 정말 상처받고 그래서 분노가 올라오지만 마주 싸우고 복수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지만 그러지 않고 용서하는 것. 비록 내가 실수하고 혹 범죄했지만 실패했지만 그러나 스스로 자기한테 넌 끝났어 하지 않고 다시 돌이켜 회개하는 것. 예, 내 안에 여전히 올라오고 있는 욕심과 욕망, 그 교만한 자아를 날마다 십자가 앞에 못 박아 처리하는 것, 이게 죄를 이기는 거예요. 이게 죄를 이기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들으면서 생각했겠지만 이게 가능할까? 우리가 정말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예, 그렇잖아요. 우리 뭐 낙심, 절망, 우리 전공이잖아요. 거의 비슷한 것만으로도 벌써 다 뒤집어지는 사람들인데 이게 가능할까? 이게 정말 용서하는 거 가능할까? 아니, 어떻게 우리가 이런 죄를 이길 수 있을까? 예,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우리 의지로는 절대로 할 수가 없지요. 하지만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받으면 된다는 거예요. 신앙의 선배들이 다 말하고 있는, 성경이 다 말하고 있는 그대로 십자가 대속의 은혜, 그 사랑을 받으면 된다는 거예요. 예, 그 사랑을 받으면 죄를 이길 수가 있어요. 예, 그렇게 어렵고 그렇게 정말 깜깜한 순간이지만 그 사랑 때문에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절망하지 않습니다. 그게 신앙인이에요. 그 사랑 때문에 용서할 수 있어요. 예, 주님이 나 같은 것도 용서하셨는데 내가 그걸 용서 못하나? 그 사랑 때문에 용서할 수 있어요. 그 사랑 때문에 회개하고요, 그 사랑 때문에 기꺼이 십자가에 자신의 자아를 못 박을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그래서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누리는 것이 바로 거룩의 비밀이에요. 그래서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누리는 것이 거룩의 비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자인 까닭은,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자인 까닭은 우리가 뭐 윤리도덕적으로 잘 살아서 그런 줄 아세요? 예, 종교적으로, 율법적으로 잘 믿어서 그런 줄 아세요? 아니요. 우리가 거룩한 자인 까닭은 우리가 바로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 사랑을 받은 자이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거룩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도예요, 우리가. 그리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힘들지만 정말 거룩하게 살 수 있는 힘과 능력은 어디서 오느냐? 예, 십자가 대속의 사랑에서 오는 겁니다. 그 사랑 때문에 다시 한번 우리가 거룩하게 살 수 있는 힘을, 능력을 받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찬양 사역자들을 보면서 저는 정말 깜짝깜짝 놀랄 때가 많아요. 정말 성령의 사람이다 하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이 찬양 사역자들이 찬양 가사를 쓰고 곡을 만드는 거 보면 뭐 그들 중에 뭐 신학 공부한 사람도 아닌 사람도 많은데 그 내용 중에 어떤 것들은요 정말 그냥 복음 진리의 핵심을 꿰뚫는 그런 표현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시다고 볼 수밖에 없죠. 어떻게 저런 표현들을 할 수 있을까? 그 찬양 중에 하나가 박우정이라고 하는 CCM 가수가 만든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박우정이라는 분이 만든 나의 하나님. 이 찬양은요 처음 시작이 이렇게 됩니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이렇게 제가 부를 수 있지만 여러분들의 이미지를 망가뜨리지 않기 위해서 그냥 가사만 부릅니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아가서에 나오는 아주 감상적인 표현으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것은요 아가서에 나온 표현이 아니고 이 우정 자매가, 박우정 자매가 직접 하나님께 들었던 음성이에요. 이 자매가 직접 하나님께 들으면서 그 삶이 다 뒤집어졌던 그 고백이에요. 박우정 자매는 중학교 3학년 때 미국 LA로 이민을 갔습니다.
정말 어렵고 힘든 시간을 겪었어요. 뭐 저도 이민 생활을 해봐서 알지만 이민 생활 하기에 가장 나쁜 시간이 중학교 3학년이에요. 왜냐면요, 이미 뭐 사춘기도 지나가면서 자아가 다 컸는데, 그런데 그때 가면요 말을 못한다는 것 때문에 바보가 되는 거예요. 어떤 경우는 중학교 3학년인데 1학년에 가서 배워야 될 때도 있어요. 정말 어떤 때는 말을 못하기 때문에 그냥 자기가 봐도 너무 멍청한 짓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아가 다 무너집니다. 스스로 그렇게 못나 보일 수가 없어요. 그렇게 무력할 수가 없어요. 더구나 이참에는 자기도 그럴 뿐 아니라 자기 부모님도 한국에서 그래도 나름대로 잘 사시는 분인데 그때 갔으니까 뭐 이참에가 3학년쯤 되니까 나이가 있잖아요. 중년. 그런데 뭐예요? 가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기초적인 일밖에 못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니까 그 적응하면서. 그러니까 막 부모님도 막 무너지고 자기도 무너지고 아주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겪으면서 간 거예요. 그런 가운데 이분이 고등학교 2학년 때 예수를 만나서 믿었어요. 하지만 그 아픔과 힘든 거는 계속되고 있었죠.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 겨우겨우 해서 그 대학을 연극 영화과로 갔습니다. 하지만 힘든 건 여전히 힘들고 정말 자 스스로 비참하고 무너진 건 여전히 그런 상황 속인데, 그러던 어느 날 그 학교에서 이제 그 단 친구가 연기를 하는 것을 같이 보게 됐어요. 그러니까 연극영화관 그렇게 하나 보죠. 누가 연기를 하면 또 친구들이 같이 보는. 그런데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 친구가 연기를 하는데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뭐예요? 자기가 더 비참해. 자기 너무 못나 보이고 너무 잘하는 것 같고. 그래서 막 고통하는데 그때 갑자기 들려온 거예요.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도 귀하다. 네가 사랑스럽지 않을 그런 생각을 할 때도 나는 너를 너무 사랑한다. 하나님의 음성이 이 자매의 삶을 밀고 들어온 거예요. 너무 감동해가지고 그새 거기서 가사를 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멜로디를 적고 그러면서 찬양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 찬양을 만든 다음부터 이 자매가 확 바뀝니다. 그래서 이 자매는 이 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그 다음에 탈봇 신학대학원에 진학, MDV에 진학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목회 상담을 공부하고 그리고 어느 교회에서 섬기면서 찬양 사역을 하면서 섬기는 그런 귀한 삶을 살아가기 시작하는 거죠. 제가 이 박우정 자매가 어느 신문과 인터뷰한 기사를 보면서 한 깜짝 놀랐던 적이 있는데, 그 신문 기자가 물었습니다. 이 자매한테 나의 하나님이라는 이 찬양에서 개인적으로 가장 강조하고 싶은 구절은 어디냐. 이렇게. 그렇지 않겠어요? 찬양 만든 사람도 가장 자기가 강조하고 싶은 자기가 가장 은혜받는 부분이 있잖아요. 근데 그때 이 자매가 이렇게 말합니다. 후렴 부분에 나오는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실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의 이 부분이라고.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실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의. 아, 근데 그때 제가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저도 거기에 은혜를 받거든요. 저도 그 찬양 부를 때마다 가장 가슴이 뜨거워지는 데가 여기에. 특별히 제가 이 부분에 감동하는 건 뭐냐, 저는 거기서 놀라운 비밀을 봤어요. 그게 바로 뭐냐? 어떻게 거룩히 살아갈 힘을 얻느냐? 어떻게 두려움 없이 정말 이 상황을 이기고 나갈 큰 힘을 얻을 수 있냐? 믿음을 받을 수 있냐? 그건 바로 뭐예요? 완전한 사랑. 하나님 그 완전한 사랑, 그 사랑을 받으니까, 하나님 나 사랑하신다고 하니까, 주님의 그 대속의 사랑을 받았으니까 겁이 안 나죠. 이제 대충 살 수 없죠. 어떤 장애도 이길 수 있죠.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실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그렇습니다. 성만찬에 가득히 담긴 거룩의 비밀은 바로 십자가 대속의 은혜입니다. 성만찬을 받는 사람은 바로 그 사랑을 받는 거예요. 그냥 하나의 예전이 아니에요.
예, 그 떡을 받을 때마다, 그 잔을 받을 때마다 그 사랑을 받는 거예요. 그 사랑을 받으면요, 그 사랑은 나를 거룩한 자를 만들어요. 그리고 내가 이 땅 가운데 거룩한 자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성만찬이에요. 성만찬은 우리 주님이 선포하신 거룩의 메시지입니다. 오늘 성만찬을 받으시면서 그 거룩의 비밀을 다시 한번 누릴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서 세례를 받지 않아서 성만찬을 받지 못하는 분이 있다 할지라도 낙심할 거 없어요. 예, 성만찬은 참석 못하지만 사모할 수 있잖아요. 사모하는 자에게 동일한 은혜가 부어질 줄 믿습니다. 하물며 받는 사람이야. 예, 그 떡을 받고 그 잔을 받는 사람이야. 예, 반드시 주님과 연합하는, 그리고 정말 나를 사랑하시사 자기 생명까지 내어주신 그 십자가 대속의 사랑을 받아 누리는 은혜와 역사와 축복이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거룩한 자가 되십시오. 거룩한 자로 살아가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할 때 오늘 나의 성만찬을 놓고 기도하십시오. 내가 이제 성만찬을 받을 겁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성만찬을 통해서 정말 주님과 연합하는, 그리고 주님의 그 대속의 사랑을 경험하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자신의 성만찬을 접어 올려드리면서 이 시간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하신 성만찬을 우리가 받습니다. 우리가 잃어버렸던 거룩의 아이덴티티를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말씀하신 그대로 그 비밀 그대로 주님과 연합하게 하시며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 십자가 대속의 사랑을 온전히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성만찬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한 가지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이벤트가 아니라 역사이어야 합니다. 그냥 하나의 예전이 아니라 영적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기를. 내 주님과 연합하는 그 대속의 사랑을 받아 누리는 영적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우리의 고백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온전한 고백을 드리지 못하면 주님의 역사가 있을 수 없습니다. 예, 오늘 주님이 나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똑같이 그때와 동일하게 내게 떡을 떼어주시고 내게 잔을 주시는 겁니다. 주님, 나는 그것을 믿습니다. 그런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이 고백 없이는 역사는 있을 수가 없다. 이 시간 이 고백을 드리는 시간을 먼저 갖겠습니다. 분병분자님들은 앞으로 나오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자신의 입술을 고백하십시오. 주님, 제가 성만찬을 받습니다. 나를 위해 지키신 주의 몸, 나를 위해 흘리신 주의 보혈, 시공을 초월해서 그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사모합니다. 내가 고백합니다. 내가 믿음으로 인정합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주 앞에 나가겠습니다.
부자의 백성이라고 합니다. 주님께서 잡으시던 밤에 사랑하는 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행하시다가 떡을 떼어주시면서 문득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를 위해 찢기는 내 몸이다. 받으라. 그리고 먹으라.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저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기 원합니다. 이제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너를 위해 찢기는 내 몸이다. 받으라. 먹으라. 떡을 받으신 다음에 가지고 계십시오. 기도하고 함께 먹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세례받지 않으신 분이 있다면 사양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고백 없이 봐. 그냥 쉽게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을 받는 것입니다. 주님은 내 살을 먹으라 라고 하시면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가 온전히 하나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의 전 존재를 거룩하게 변화시키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동안 육신적 욕망과 혈기로 살았다고 한다면 여러분 사모하십시오. 주여, 내게 마에 쉬시사 나의 모든 것을 다 변화시켜 주옵소서. 그 느낌, 그 기억, 그 헛된 의지 다 바꿔 주시옵소서. 정말 거룩한 주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게 임하시사 나의 체질을 바꿔 주옵소서. 주님과 온전히 연합되기 원합니다. 사모하면서 간구하며 주의 거룩한 성체를 받으시겠습니다. 오 주님, 원합니다. 나를 위해 지키신 몸입니다. 나를 위해 지키신 주의 몸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런 주님의 몸을 나보고 먹으라고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 주님 앞에서 영적으로 순종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나를 위해 지키신 주의 몸을 받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받습니다. 주여, 헛되게 산 거 용서하여 주옵소서. 추하고 더러운 욕심으로 살았던 시간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세상적인 걱정 근심에 찌들려 살았던 거 용서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주님 내게 임하시사 나를 변화시키고 이제 거룩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능력으로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오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드시겠습니다.
식후에 또한 잔을 가지고 축사하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해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지금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바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흘리신 주의 보혈, 그 언약의 피입니다. 저는 보혈은 지금도 역사한다고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이 피를 사모하며 기다립니다. 잔을 받으시고 가지고 계십시오. 기도하고 함께 먹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많이 상했습니다. 원치 않는 여러 가지 상한 메모리 때문에, 트라우마 때문에 우리 많이 상했습니다. 우리는 생각만 하면 추해지는 안타까운 기억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말할 수 없는 부끄러움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 우리는 너무 많이 눌려 있습니다. 정말 행복하다고 말할 수 없는 그러한 눌림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예수의 보혈은 이 모든 죄를 도말하시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주여, 보혈로 임하시사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능력 주시옵소서. 거룩히 살아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보혈을 사모하면서 주의 잔을 기다리십시다. 주의 거룩한 보혈 역사를 사모하면서, 그 보혈을 사모하면서 우리의 고백과 간구를 올려드립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내 주 기도하기 원합니다. 보혈을 받아들이면서 기도하십시다. 주의 보혈로 내게 마여 주시사 나를 온전히 새롭게 깨끗하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내게 새 힘을 주시옵소서. 거룩히 살아갈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가 되게 하옵소서. 함께 동성으로 같이 간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는 기도합니다. 후에 보혈을 받으며 기도합니다. 보혈을 마여 주옵소서. 주의 보혈의 역사가 내게 언제 나타나기 원합니다. 새롭게 하옵소서. 아름답게 하옵소서. 그 성결함을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거룩한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주의 아름다움이 나를 잡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그 사랑받는 자로서 자신있게 담대하게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보혈로 나를 마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고쳐 주시옵소서. 고쳐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주님의 거룩한 보혈 우리가 말씀대로 받습니다. 내게 임하여 주시사 피 뿌려주시고 나를 온전히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한 것 고쳐주시고 추한 것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정말 이 땅의 모든 것 가운데 거룩하게 살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보혈로 임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드시겠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셨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주님 우리 안에 계시며 그 아름다운 연합과 그 감당 못할 대속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이제 우리 입술로 고백하십시다. 주님, 거룩하게 살겠습니다. 아름답게 살겠습니다. 주한 일에 인생 낭비하지 아니하고 어떤 삶의 장애나 어려움 앞에 무릎 꿇지 아니하고 거룩하게 살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구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는 기도합니다. 거룩하게 살겠습니다. 아버지는 능력 가운데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 아름다운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거룩한 능력으로 살아가면서 힘과 능력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원합니다. 정말 거룩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두려움 없는 믿음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사랑받는 대로 찬양하며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의 믿음을 찬양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이제는 부활이요 생명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한량 없으신 신실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시며 감화감동하시고 서로 교통 교제하게 하시니 오늘
거룩한 만찬, 성만찬을 말씀으로 듣고 또 친히 그 주신 걸 받으면서 거룩의 옷을 다시 입고 주의 거룩한 자로 힘있게 살아갈 능력받고 이제 삶을 향하여 거룩한 발걸음을 내딛는 주의 귀한 사람들 머리 위에, 아름다운 주의 사람들의 그 모든 발걸음 걸음 위에, 그리고 주께서 피를 세우신 이 교회와 우리 주님 여전히 사랑하시는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평안히 돌아가십시오.